걱정, 근심이, 수심이 가득하고 생긴 게 억울하게 생겼어. 그래서 걱정도 요만한 것도 이만하게 생각해. 결혼했나? 뭐 남자한테 두들 맞고 사나? 아니요, 근데 왜 그래? 애기들이 어디가? 첫째는 마음이 아프고, 둘째는 심장이 아파서 수술을 두번 했고, 셋째는 몰랐는데 최근에 오목가슴이라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또 보고 있어요. 오목가슴? 이게 심해지면 나중에 폐랑 심장을 이렇게 뚫고 들어가서 이게 수술이 효과가 있으려면 7살 전에 해야 되고 더 이상 안 들어가면 더 좋고 뭐 하려고 이렇게 세 명이나 낳아? 원래 몰랐어요. 첫째 낳고 첫째가 너무 예뻐서 둘째를 낳았는데 둘째가 태어나자마자 아프니까 셋째는 낳지 말자 둘 중에 한 사람이 수술을 하자 했는데 제가 수술을 하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또 이제 비임 시술을 하려고 하니까 안 맞아가지고 하혈을 많이 해서 바로 빼고 근데 신랑이 미루다 미루다 어쩌다 보니까 셋째가 생겨가지고 출산하기 전에 수술을 하고 오라고. 네, 그렇게 보내서 이제 그래서 걱정 근심이 많은 거야? 저는 아파도 되는데 제 신랑도 아팠었고 어디가? 아기들도 안면 마비도 왔었고요. 결혼하고 나서 그리고 요로결석도 왔었는데 저랑 애기들 자고 있을 때 아파가지고 혼자 운전해서 대학병원 응급실 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안쓰럽고 미안하고 뭔가 다들 때우는 것 같고 좀 마음을 많이 다독여줘야 되겠네, 내가. 그러고 싶어서 괜찮아. 울지 말고. 앞으로 애들이 좀큰 수술을 또 해야 할지, 앞으로 신랑이 또 입원을 해야 될 정도로 또 아픈 일이 있을지, 그런 것들이 걱정돼서 왔어요. 원래 친구가 없고, 부모님도 친정 가족분들도 저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두운 그게 얼굴에 비친다니까. 밝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잘안 돼요. 이거 너무 착하고. 그렇게 착하진 않아요. 욕심도 많고 동욕심도 많고 좀 그 친구가 정도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딨노? 애기들한테 잘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회사 댕겨? 모르겠고 육아휴직을 오늘 또 쓰러 가야 될것 같아요. 애가 이제 첫째가 우울증이 심하게 와가지고 몇 살인데? 11살이에요. 심하게 와서 매주 심리상담 오은영 박사님처럼 그런 분한테 받아야 되고 또한 달에 한번 대학병원에 가서 또 진료를 보고 해야 돼서 버는 거 병원비로 다 나가겠네. 그래도 보험이 좀 있어가지고 다행이에요. 태아 때 정말 빨리 한 10주,
12주 전천 기형이 발견되기 전에 다행히 빨리 발견하고 했으니까 수술할 일 없고 또 산신할매가 도와주고 할 거니까 삼신할매가 도와주고 할 거니까 큰 일은 없을 거야. 그리고 엄마 아버지도 착하고 해서 복 받을 일은 없지만 나쁜 일은 없다는 거지. 감사. 애들이 밝게 자라려고 하면은 엄마가 밝아져야 돼. 네. 근데 밝은 구석이 하나도 없잖아. 알겠어? 밝아져야 돼. 네. 또 다른 건 그게 제일 큰 거지 뭐. 지금 저한테 의지할 사람이 밖에 있는 저기 언니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너무 다행인데 저 언니랑 관계가 좀 오래 유지됐으면 좋겠는데. 그건 제가... 서로 할 탓이지. 아무래도 보시는 것처럼 제가 좀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좋은 일에 대한 얘기보다는 좀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고 그게 저 언니한테 짐이 되진 않을까, 부담이 되진 않을까. 그러진 않을 거야. 조금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되고. 그래서 일단 수술을 하는 동안에는 일을 못하고 치료하는 동안에는 일을 못하니까 질감 버리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애기가 신랑은 나를... 계속적으로 돈 번다? 벌어요. 응.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안 힘든 사람이 어딨어. 반려동물을 들였거든요. 뭐? 고양이. 애들도 그렇게 많은데 제가 막 애들을 너무 심하게 안으려고 하고 안으면 잘 안 놔주고 이래서 애들이 잘 안 남겨요. 그래서 마음대로 안으려고. 우리 신랑도 잘 안 놔주고. 부모님이랑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우리 오빠는 장가는 가려나 싶고. 오빠는 장가 못 간다. 못 가요? 왜요? 부모님하고도 덕도 없고. 제가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애들이나 챙겨. 우리 오빠 부모 덕도 없는데 결혼도 못하면 너무 외로울 것 같아. 본인은 부모덕 있나? 없잖아. 네. 근데 그런 게 다 보이세요? 생년월일 이런 거 아무것도 말씀 안 드렸는데. 아예 안 넣는 것도 있다. 울고 싶으면 울다가 참지 말고.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눈물이 나네요. 어떻게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왜 이런지. 뭐 우리 할매가 쓰다듬고 있어서 그래. 실컷 울어라. 뭐라고? 감사합니다. 뭘 감사함? 항상 그랬어요. 내가 하는 거에 비해서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라. 아이고. 우리 애기도
죽을 수도 있었는데 살아서 너무 다행이고. 그래. 앞으로 그냥 더 그런 수술 안 했으면 좋겠고. 안 한다니까. 우리 첫째 마음도 빨리 내가 고쳐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우리 신랑도 아픈 거 그냥 툭 터놓고 말 잘했으면 좋겠고. 아이들 아픈 것도 신랑이 속마음 숨기는 것도 다 내 탓이고 좀 내가 어떻게 더 잘해줘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 좀 더 조금만 더 나은 사람이었으면.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잘하려고 하지 말고 좀 편안하게 생각해. 좀 마음을 비울 때는 비우라고. 네. 어려워. 어렵지. 비우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사람 관계는 뭐 미련이 없었는데 애기가 신랑이 엮이니까 어렵네요. 내가 잘해야 되는데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 뭘 부족해? 밥도 잘 못 챙겨주고 집도 맨날 엉망이고 잘 챙겨주지도 못하고. 슈퍼우먼도 아니고. 자취가 같지만 다 잘할 수는 없는 거야. 또 다른 건 없어? 저 언제쯤 일하러 복귀할 수 있을까요? 내년 초쯤. 내년 초에요? 복귀를 해야지. 그러면 내년 초면 우리 애들도 좀 괜찮아지는 걸까요? 제가 그게 괜찮아도. 하나 형까지 행복하겠죠. 그래, 알았어. 힘내. 감사합니다. 그래. 힘내. 고마워. 정말 정말 고마워. 다 됐어?